털실 감아서 붙이는 머리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하시는 털실을 준비하신 다음에 손가락 4마디에 머리털을 감아줍니다. 한 15번 정도에서 20번 정도 사이를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감아주시고, 요 정도 감으시면 길이를 잘라서 원을 준비하시고요. 적당하게 묶을 끈을 다시 잘라서 바늘 위에 놓으시고 튼튼하게 두번 묶어줍니다. 한번 묶으시고 한번더 묶어서 묶은 끈이 머리카락 길이에 맞게끔 잘라서 머리털을 준비해 줍니다. 풍성하게 하고 싶은 분은 양을 좀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15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머리통에 이 바느질 솔기 부분에 중앙부터 머리털을 붙여줍니다. 글루건을 중앙에 조금 이렇게 따신 다음에 매듭 부분이 있는 부분으로 하나씩 꼭 눌러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다음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나씩 붙여주시면 돼요. 글루가 완전히 굳으면 다음번으로 넘어갑니다. 차례대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머리 바느질 선을 따라서 한 줄로 쭉 붙여주신 다음에 앞에 정수리 쪽을 들어서 요 중앙에도 글루를 발라서 하나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붙여주세요. 완전히 굳은 다음에 뒤로 돌려서 뒤통수는 머리를 꽉 채우셔도 되고 반만 채우셔도 되고 본인이 그거는 조절하시면 돼요. 머리를 이렇게 제끼신 다음에 중앙에 글루를 펴시고 머리카락을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붙여주시고 양쪽 옆으로도 글루를 하시고 하나 붙여주시고 반대쪽에도 머리숱은 본인이 많이 만드셔서 많이 붙이셔도 되고요. 적당히 조절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중앙에 뒤통수는 풍성하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더 붙이고 싶은 분은 더 해서 더 붙이시면 됩니다. 요 밑에까지 다 채우셔도 돼요. 저는 근데 여기까지만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루가 완전히 굳으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뭉쳐주세요. 이 선에 묶은 데가 보이지 않도록 막 이렇게 섞어주세요. 섞어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삐죽삐죽 나온 애들은 다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주세요. 뒤통수, 앞통수.